인생의 전반을 함께 가는 어떠한 든든한 동반자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원문화예술 아카데미 행정인력 내부대상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요, 문화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주제로 총 8차시 동안 강원문화재단 내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아카데미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문화예술 행정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행정 업무에 지쳐서 문화예술을 잊고 살아가는 직원들에게 문화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문화예술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단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를 즐기는 시간보다는 사실 문화와 그런 예술 일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업무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행정 업무와 많은 책임감에 지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에 기획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직원분들이 참여를 더 많이 해주셔서 되게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로써 8차시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 방문을 끝으로 마치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공부 같이 하고 아카데미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던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변화를 기대하고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뭐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뭐 친목도 생기고 같이 재밌게 보냈던 시간들이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많은 뭐 응원이 되거나 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